비상 상황에 쓸수 있도록 경기도 곳곳엔 일명 공공 생리대가 비치돼 있는데요. 급할 때 주변 공공 생리대 비치 장소가 어딘지 알아야 유용하겠죠. 온라인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웹지도 서비스가 생겼습니다. 최지연 기자가 소개합니다. 경기도 수원 인계동에 있는 경기문화재단 1층입니다. 전용 코인을 화장실 생리대 자판기에 넣으면 무료로 생리대가 나와 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갑작스레 생기는 비상 상황에 여성들이 편하게 쓰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마련한 공공 생리대입니다. 경기 지역엔 이러한 공공 생리대가 지역 공공기관이나 지하철 역사, 도서관 등 모두 225곳에 설치돼 있습니다.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하다못해 편의점조차도 없어서 구매할 수 없을 때가 많아가지고 그럴 때좀 곤란할 때가 많아요.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휴지로. 사용 방법은 코인 형태 외 레버만 돌리면 생리대가 나오는 자판기형. 별도 기기 없이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가져다 주는 담당자 요청형 등세 가지. 하지만 이런 공공 생리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유용한 법. 그래서 경기도가 그 위치를 한눈에 찾을 수 있는 웹지도를 만들었습니다. 검색창에 경기도 공공생리대로 검색하면 내 주변 공공생리대 위치가 어딘지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게 지도가 뜨고 시설별 구체적인 주소, 공공생리대 유형, 담당자 연락처까지 알수 있습니다. 작년에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, 그 일환으로 공공시설에 무상 생리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 이 생리대가 비치된 공공시설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자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경기도는 시군과 공공기관 참여를 독려해 서비스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.